여러분, 사리아의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7시 6분. 네, 아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포르토마린까지 22km 가는 걸로. 근데 가다 안 되면 좀 일찍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4일 걸으면 끝납니다. 오늘 100km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부엔 까미노. 아, 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바가 열었어. 애기를 또 만났네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진짜로. 걸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올리브오일 너무 맛있어요.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짱 맛인데? 여러분 설거지 했어야죠. 해가 다 떴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자. 포르토 마린까지. 아, 멋진데? 여기까지. 와, 너무 멋있다. 제가 들을 따라서 갑니다. 아침이 보니까 또 여기 되게 알리기도 많고 뭐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순례자 많은 거 간만에 보네요. 거의 아무도 없을 때 출발하거나 막 그런데 오늘 아주 순례자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차이가 기분 좋네. Buenos días. Can I take a video? Buenos días. Saludos. 너무 멋진 사리네 아침입니다. 여기 완전 포토존이네. 포토존. 안녕. 나는 간다. 안녕 사리야. 나는 간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뷰가 또 엄청납니다. 구름이 엄청 멋있어. 너무 멋있어. 멋있잖아. 아, 기분 좋은데 되게? 아침을 잘 먹어서 그런가? 아, 여기 무지인가? 이쁜데. 너무 멋있잖아. 아, 아침부터 이런 길을 걸으니 기분이 상당히 좋네. 화살표가 왜 양방향일까? 아, 철길이 또 되게 예쁜 여기. 아주 상쾌한 아침. 아, 오늘 순례객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오고 갑니다. 사리아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니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필그림들이랑 같이 걷는 게 처음이고. 멋있겠다. 여기는 단체인가? 단체로 오셨나봐요. 찍으려고 줄 서 있는 거야? 진짜? 어? 세이브 받으려고 줄 서본 것도 처음이네. Pretty cute. 굿. 아, 나비세요. 네, 다시 시작된 언덕 분량이 시작됩니다. 순례객들이 엄청 많아서 이래서 이제 숙소 전쟁이라 하는 건가? 사리아 지나면 숙소를 못 잡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숙소를 예약하시거나. 사립 알베르기로 가시거나 이제. 아, 뭐래.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숙소 전쟁이 치열하다 합니다. 오세브레이로? 맞나? 거기부터 계속 매일 등산하는 것 같지, 지금. 아침마다 등산을 안 해, 지금. 힘드네, 힘들어. 아, 언덕길이 올라오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근데 한 요 근래 한 3일 동안 엄청 힘든 코스를 해서 그런지 오늘 되게 괜찮아.
1300고지 올라가고 40km 걷고 이틀 그거 했더니 지금 엄청 애가 컨디션이 되게 나쁜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헬로 헬로 계속 나 따라다니고 있잖아 그지? 대답해 그지? 에디 예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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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나 따라다니고 있잖아 그지? 어? Sure, sure, whatever. Whatever you say. Then, what is the English lesson today? The English lesson today? I see how this works. You're going to have to give me some time. Okay. I need to be inspired. Okay. 이렇게 매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Thank you. 109.131. 이 숫자 모임 109.131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조금만 더 가면 100 미만으로 내려가요. 오늘 그렇게 될 듯. 세 자리수 밑으로 내려갈 듯. 와우. English time. Okay. English time. There's two of them. One is nosy. Nosy. And it means somebody who puts their nose where it doesn't belong. So when it's someone else's business, they will try and have their own opinion. And a busybody is somebody that makes someone else's business their business. And you often combine the two together to say somebody is a nosy busybody. Nosy busybody? Yeah. And that's, I don't know if it's too common in Korea, but it's very common in England that people will come along and think it is their business to have a say on your life. And it's a busybody. Okay, busybody. 오늘의 English lesson, good! 아, 아메리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40km나 걸어서 오늘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마을이 페로스카요? 지금 약 1시간 58분이 지나고 9.2km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잘 걷고 있네 생각보다. 104.797. 너무 좋아요. 생장부터 안 걷고 사리야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120 정도? 110? 110km? 그 정도만 걸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 구간이 좋네. 걷기도 좋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예쁘고. 12km. 모르가드. 지금 2시간 23분 동안 12km 걸었어요. 꽤 잘 걷고 있는데 오늘? 저기서 쉬면 되겠다. 여기 있겠다. Take some rest. The town. Have some coffee or beer, whatever. 아, 뷰 좋네. 잠시 커피 타임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람 이렇게 많아. 102km. 너무 맛있어. 뷰라니. 맥주에. 너무 좋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엄청 도움이 돼요. 저는 너무 좋아. 맥주 너무 맛있어. 맥주 한잔 하고 다시 출발. 오늘은 이제 10km만 가면 됩니다. 어제 40km를 했더니 22km는 아주 쉽네. 수월하네. 진짜 이상하다. 뭐지? 궁금하다.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아주 거리가 똥천지입니다. 아, 말똥천지. 이 순례길을 저 말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말을 타고 갈 수 있구나. 오, 예쁘다.
말을 타고. 사실 좀 모르겠네. 말 타고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왜 이런. 말 타려면 더 좋은 길도 많잖아?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점점 뜨겁게 지고 있어요. 조금 걸을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 해가 내 정면으로 와서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 전에 빨리 다음 마을에 도착해야 돼요. 어제는 7시까지 걸었기 때문에 제 직사광선을 얼굴로 바로 받았어요. 나 모자도 잃어버려서. 근데 모자 파는 데가 왜 이렇게 없지? 아. 여러분, 700m만 더 가면 100km입니다. 100km. 700m. 예. 700m라니. 사리아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이 기쁨을 모를 거야. 800에서 시작해서 100. 예. 네, 이 걸으시는 분들은 100km 이상을 걸어야 그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사리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났어요, 외국 분들. 하지만 우리는 생장에서 출발을 하였다. 700m! 고, 고, 고! 오, 100.485km. 저긴가 보다. 저긴가 봐요. 저기가 100km인가 봐. 와우! 여기서 100km 관련된 세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건가? 어, 여기 있다. 세요. 세요. Is that it? Yes, I think so. Where's the monument? Monument? But I don't know. You first. 어? 응? What? 이거 그냥 레스토랑 스탬프였네요. 찾아보자. 찾아보자. 어떤 게 0.25 금방 이제 100m 100. 그러니까 거기 아니었어. 속았어. 100km 세요를 두 군데서 받을 수 있대요. 저희는 두 군데서 다 받아보겠습니다. 세요에 꽤나 집착하는 1인. 하지만 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100. 드디어 100km입니다, 여러분. 와, 맨 카미노 100km! 예이! 100km가 왔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100km가 오다니. 마지막에 제가 세요. 세요? 예, 세요. Go. He said say. Oh, wait. 이제 100km 기념 사진도 남겼고 기념 세요를 받으러 갑니다. 두 개 받을 거야. 두 개 받아야지. What? 고라고. 이게 뭔가 했더니 곡식 창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식 창고를 높이 쌓아서 저장한다고 하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곡식이 들어있겠지 뭐. 곡식 창고라고 하니까. 어, 진짜. Look at this. It's corn. 아.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진짜 곡식 창고네. 네,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100km 세율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받아야지 기념인데. 이게 뭐야? 100km. 그래도 100km 알아보겠지. Next one. 여기입니다. 두 번째 100km 세율을 받을 수 있는 곳. 네. 이번에는 반드시 잘 찍어봐야지 이번에. 어, 오케이. 잘 찍어보자. 도장도 찍고 바나나도 먹고 나티보도 하고 갑니다. 근데 또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배에 거지가 들었나봐. 앞으로 8km만 더 가면 다음 목적지 포르토마리 맞나? 아무튼 거기에 도착합니다. 8km 달려. 1시 반? 2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99.137. 숫자 진짜 빨리 줄어든다. 여러분, 그리고 100km부터는 세율을 하루에 두 개씩 받아야 완주증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세율 하루 두 개 받는 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알베르게는 하나 무조건 받게 돼 있고 식당에서 하나 받으면 되니까. 네,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디지? 들리시죠? 어디지? 우와. 백파이프? 숫자가 두 자리로 줄어드니까는 기분이 상당히 묘하네요. 이제 곧 끝나는구나 싶고, 아, 어떻게 걸었나 싶고, 그런데 아쉽고.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음악 안 돼요. 저작권이 걸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맥주 타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진짜 사리아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숙소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숙소 예약 안 하고 다니는데, 저는 여태까지 숙소 예약을 한 적이 초반에 생장이랑 론세스 바이에스 밖에 없었거든요. 다 그냥 다녔는데. 가서 나 잘 데 없겠어. 그쵸? 와, 어마메이징한 뷰가 또 펼쳐졌습니다. 아떼야, 아떼야다, 아떼야다. 네, 96.123km. 처음에 오늘 목을 포르토 마린이 보입니다. 아,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는 마을이 이렇게 다 돌집으로 지어져 있네요. 오, 멋있다. 돌집으로 마을이 지어져 있어요. 이 마을마다 다 특색이 있어. 진짜 사리아 이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도룩인가 혼자 고고하게 걸어다니고 있네. 보이시나요? 나올지 모르겠네. 다 포르토 마린에 다 와갑니다. 아, 또 여기 너무 예쁘네, 마을이. 아, 날씨가 이렇게 그 폭우랑 우박 내린 날 이후로는 비도 한 번 안 오고 정말 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걷기 좋았다. 오히려 더울 정도로 좋았다. 아, 네. 여기도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있네요. 얘는 배고픈지. 얘 나도 좀 배고프네 이제.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깊은 길, 하나는 얕은 길. 그렇지만 얕은 길로 갑니다. 깊은 건 충분히 많이 했어. 빨리 가서 포르토 마린을 즐기겠어 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일부러 어려운 길 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빨리 포르토 마린에 가서 쉬는 게. 포르토 마린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1km만 가면 된다. 1km. 여기 엄청 큰 다리가 있다 하더니 정말 방이 엄청 크고요. 아, 그래서 저 마을 이름이 마린인가? 포르토 마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나옵니다. 와우. 그죠? 다리가 엄청 커요. 이 큰 다리를 건너면 포르트 마린. 포르트 마린. 포르트 마린. 포르트 마린입니다, 여러분. 와우. 엄청 큰 다리네요. 우와, 오, 아찔해. 되게 아찔한데요? 바람도. 민요? What's that? That's the river's name. Oh, really? Yeah. 아, 민요? 한국말 같네. 민요? 아무튼, 와, 엄청 큰 강이네요. 아, 커. 이게 강인가 바닷가. 강이네요. 와, 뷰가. 야, 마을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제 거기 됐지. 근데 또 마을 한번 싹 돌아보고, 네, 제가 모자를 살 수 있을지. 바람이, 어머, 바람이, 야,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거 지금. 어머, 안 된다. 날아가면 안 된다. 증명해 주지. 어머, 어, 예를, 예. 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강바람. 네. 오, 증명사진, 증명사진, 인증샷.
강을 다 건넜습니다. 어, 바람이 어마무시해서. 네, 포르토 마리니. 아, 진짜 순례객들 진짜 많다. 아, 네, 이렇게 되는군요. 4월이 되면. 그리고 사리아를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데 다 올라가는 거지? 꼭 올라가야만 해?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봐요. 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계단 이렇게 만들어 놨어. 사람들은 그런 거 없나? 어, 근데 또 예뻐. 어, 어 계단. 아, 내 도가니. 아, 뷰는 좋네, 또 올라오니까. 아, 내 도가니. 포르토 마린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게 되게 이상하네. 아니, 이렇게 많다고. 와. 앞으로는 새벽 출발을 혼자 해도 문제가 없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주 좋네. 여러분, 저 포르토 마린이에요. 와. 포르토 마린에 또 꽤나 큰 성당이 있네요. 와. 와. 소름 납니다. 근데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 같죠? 슈퍼마켓이랑 가까운 곳에. 어, 여기 주방도 잘 있고 좋네. 예쁘다. 오자마자 식기 체크하는 사인이씨.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 뷰도 너무 좋잖아. 우와, 여기. 아, 여기.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잘 왔다. 네, 훨씬 좋습니다. 아, 공립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공립도 새로 지은 건물이라 괜찮다고 해요. 근데, 아, 그냥 가까운 데로 더 걸어가기 싫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점점. 네. 와, 여기 강가 도시랑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좋은데? 오. 좋아하는 맥주 수요리 씨가